자, 여러분 공통 과목 주요 문항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4점만 하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9번입니다. 정답률 78% 전형적인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은 시그마 안에 있는 것이 일반항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일종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이게 이제 SN과 거의 같은 녀석이라 봐도 되죠. 자, 합이 주어졌을 때 항을 찾아가는 것. 자, N에다가 1을 넣어서 확인하시고 1 넣었는데, 그래 1, A1분의 1은 1, 1 해서 3이야. 그래서 A1분의 1은 3이야. 이거 하나 확인하시고, 사실은 우리 그 N에다 0 넣어서 야 이게 0 나오는 식이니까 되겠구나 알고 들어가도 돼요. 알겠죠? 하지만 좀 엄밀하게 풀 때는 항상 이렇게 나누는 게 맞죠. N이 2 이상. 이럴 때는 주어진 식에서 좌변에서 SN에서 SN-1을 빼듯이 N인 상태에서 N-1인 상태를 빼서 결국 2의 n-1의 an이라는 녀석이 역수를 딱 취했을 때 n제곱 플러스 2n에서 누구를? n-1의 제곱 플러스 2의 n-1을 빼는 것과 같아요. 이런 식으로 sn에서 sn-1을 빼서 일반항 구하는 과정, 그 과정을 밟으시면 됩니다. n제곱에서 n-1의 제곱 뺀 것이 2n-1이고 항별로 뺄게요. 2n에서 2n-1을 빼면 2가 남죠. 그래서 얘가 2n 플러스 1이 돼. 그러면 분명히 분모에 2n이 이렇게 있네요. 저거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2n-1이 여기 있고 2n 플러스 1이 여기 있으니까 오른쪽 왼쪽이 왔다 갔다 하면 2n, an이라는 것이 2n-1과 2n 플러스 1의 곱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넣어봤는데 a1은 3분의 1이 된다 그랬죠. n 1 넣었더니 1, 3, 3분의 1 되잖아. 그래서 결국 n이 1 이상일 때 언제나 이 식이 사용 가능해를 확인해 주시고, 자 이것을 이제 n1부터 10개 항을 더해라 그러면 부분분수합이 되니까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은 2n-1 2n 플러스 1 첫 항부터죠. 요 부분분수합을 구하라는 것이로구나 이해하시고, 일반항은 b-a에서 둘의 차이가 2나 하니까 2분의 1 앞으로 뽑아내시고, 그 뒤에 n은 1부터 10까지 2n-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전형적인 이웃하게 지워지는 스타일이죠. 2분의 1 앞으로 쭉 늘어뜨려 주시고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통통통통 내려가면 10을 대입했을 때가 19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웃하게 지워지는 스타일들. 그럼 딱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남죠. 이거 뒤에 하나 남고 앞에 하나 남고요. 그러면 2분의 1 붙어 있고 1에서 21분의 1 빼면 21분의 20이 돼서 정답은 21분의 10이 되겠네요. 주저함 없이 전형적인 4점 유형으로서 4점 중에서도 내신에도 빈출하는 스타일의 문제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 맞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가겠습니다. 정답률이 오히려 좀 더 좋네요. 그죠? 넓이와 관한 문제인데 이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이제 A라는 넓이를 정접분으로 먼저 나타내고 B라는 넓이를 정접분으로 나타낸 뒤에 실제로 빼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넓이가 같다 조건이 아니겠지만 넓이 같다 조건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게 아니라 정접분을 연속적으로 0부터 쭉 여기까지 해주면 함수값이 플러스인 부분은 넓이값이 그대로 적용이 될 거고 함수값이 음수인 구간은 마이너스, 넓이의 마이너스 값이 붙을 테니까 주어진 조건이 A의 넓이에서 B의 넓이를 빼는 것이니까 이게 더하는 거면 오히려 더 골치 아프죠. 빼는 거니까 한 번에 그냥 쭉 적분하면 그 값이 두 넓이의 차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정접분식으로 끝내도 되겠다는 거지. 자, 주어진 조건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fx를 그대로 적분하자. 중간에 안 끊고요. 이렇게 되면 0부터 3까지 k의 x, x-3의 정접분이 되고, 자 이것이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0에서 2까지는 플러스, 2에서 3까지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한 번 적분으로 넓이의 차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갑니다. 그럼 계산만 남은 건가? 거의 그런 수준이죠. K는 앞으로 뽑아내고 3까지. 전개하면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6x가 될 거예요. 자, 이 정접분에서 또 아래 끝이 0이기 때문에 연산은 비교적 수월하게 이어집니다. 4분의 1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5의 x의 3제곱 플러스 3x제곱이 될 테니까 이것이 0부터 3까지 담기면 k. 자, 3을 대입한 결과 자체가 정접분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4분의 81. 두 번째 건 3 하나 약분되고 나면 5 곱하기 3의 제곱이 될 것이고 뒤에 있는 녀석은 3의 3제곱인 게 27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27. 이것이 3의 3제곱이라고 쓸까? 이것이 3이다라는 이런 방정식이 하나 남네요. K값 찾았죠. 자, 남는 거는 이렇게 묶어서 연산을 해볼까? 9, 5, 45가 빼지고 27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8이에요. 4 곱하기 18은 72가 되니까 자, 이 81에서 72 빼면 아마 9가 남겠지. K 곱하기 4분의 9가 3이다라는 사실 약분해서 3 나오면 우리 K라는 상수는 3분의 4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접분과 넓이의 관계가 부호 조심해야 되는데 때마침 넓이의 차가 조건으로 나왔다면 한 번에 정접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의 포인트 아닌 포인트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답률 매우 높네요.